자, 동물의 생활, 사는 곳에 따른 동물의 생활 세 번째, 하늘을 나는 동물이에요. 하늘을 나는 동물, 새와 하늘다람쥐 한번 볼게요. 하늘을 나는 동물에는 날개가 있는 거, 황조롱이, 박새, 뭐 나비, 잠자리, 박쥐 이런 게 있어요. 몸의 일부가 날개처럼, 날개가 아니에요. 이런 게 날개처럼 되어 있는 동물은 하늘다람쥐랑 날치가 있어요. 하늘다람쥐는 이렇게 생긴 거, 날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날치는 가슴 지느러미, 그지? 그 다음에 하늘다람쥐는 앞다리랑 뒷다리 사이에 날개막이에요. 날개막. 걔를 이용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날기에 알맞은 점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크기에 비해서 가벼워요. 몸이 유선형으로 생겼어요. 유선형, 어저께 물고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새와 하늘다람쥐의 차이점과 공통점. 둘다 하늘을 날수 있어요. 하늘다람쥐는 짧은 거리를 날수 있는 거예요. 활강하는 거죠. 차이점은 새는 날개가 있고 깃털이 있고 크기에 비해서 가볍고 부리가 있고 꼬리가 없어요. 하늘다람쥐는 날개막이라고 그랬어요. 털이 있고 크기에 비해서 새에 비해서는 무거운 거고요. 이빨이 있고 긴 꼬리가 있어요. 아까 찾았던 거 한번 볼까요? 박새가 있죠. 박새. 박새 나와. 그죠? 박새가 이게 박새예요. 박새 봤죠? 박새. 황조롱이는 나와라. 한번 황조롱이 약간 황금색이죠, 그죠? 황조롱이 봤어요. 뭐라고요? 매 종류예요. 매 천연 기념물이에요. 황조롱이 알 매과에 속하는 맹금류예요. 그 맹금류라는 건 뭐예요? 쌀이랑 보리랑 조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라 물고기 뭐 고기 먹는 거죠. 다른 새나 그지 곤충이나 이런 거 고기 먹는 거예요. 자, 사막 환경에 적응한 낙타의 특징 볼게요. 이번에는 어디? 사막 환경이에요. 사막에 사는 거 볼게요. 옆에 생각해 볼까요로 바로 갈게요. 사막에는 그저 물과 먹이가 부족해요. 그늘도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모래가 많아요. 모래바람이 불어요. 자, 사막에 사는 낙타의 생김새, 등에 혹이 있어요. 물과 먹이가 부족할 때에는 어떻게? 물을 며칠 동안 못 먹었어. 먹이도 며칠 동안 못 먹었어. 어떻게? 혹에 뭐가 있어? 저장된 지방이 있어요. 지방이. 그지? 이거를 에너지로 사용한대요. 혹에서. 긴 눈썹이 있어요. 낙타는. 강한 햇빛, 모래먼지를 막아줘요. 눈을 보호해줘요. 그죠? 넓은 발. 모래 위를 걸을 때 발이 모래 속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준대요. 요런 식으로. 그죠? 낙타가. 우리 낙타발 한번 볼까요? 낙타발. 그런 것도 검색이 될까? 낙타발. 오? 낙타파일? 낙타발. 좀 보세요. 이발 보여준 거야? 아무튼 넓게는 보이는데요. 저건 확대해봤자 잘안 보일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지 넓어 보여요. 그죠? 빠지진 않겠어요. 푹신푹신해 보이지, 그지? 맞아? 코끼리 발도 약간 넓게 생겼잖아요. 이거 왜 뒤로 안 가나? 그 다음에 사막이 아닌 특이한 환경 볼게요. 그곳에 적응하면서 사는 애들. 남극. 굉장히 춥잖아요. 황제 펭귄이 살아요.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요. 보온이 잘 되는 깃털이 있어요. 황제 펭귄은. 몸속에 뭐야? 지방, 몸속 지방이 아까 그 낙타의 혹처럼. 그지? 양분을 저장해서 오랫동안 먹이를 안 먹고도 살수 있대요. 알았죠? 낙타랑 같네요. 그다음에 둥굴. 둥굴은 어때요? 깜깜하죠? 빛이 하나도 없어요. 등, 줄굴, 노래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틀리면 안 돼요. 쓸줄 알아야 돼요. 시각보다는 촉각이 더듬으면서 느끼는 거죠. 그죠? 요 더듬이 같은 걸로. 빛이 없어 눈의 기능이 약해져 있어요. 눈은 별로 안 좋아요. 대신 촉각이 발달했어요. 몸이 어때요? 투명한 편. 편은 완벽한 게 아니라 대충, 그지? 깊은 바다에는 바이퍼피쉬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먹이를 유인하거나 짝을 찾기 위해서 모를 낼 수도 있어? 빛. 낚싯대 모양의 빛을 내는 돌기.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그지? 이렇게 생긴 게. 요거를 이용해서 먹이를 유인해서 잡아 먹기도 한답니다. 자, 일단은.